지금 안에서 갇혀 계신 분들 다들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견디셔서 빨리 회사 측에서 교섭을 해서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갑작스럽게 된 거라서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외투나 이런 것도 입고 간 것도 아닌데 이불도 없을 테고 뭐 잘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집에서 이불 깔고 자는 것조차 미안했어요. 어떻게 자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애기가 자꾸 찾는데도 전화를 못 해주겠어요. 사람이 목소리를 들으면 보고 싶은데 혹시나 애기가 아빠 목소리 듣고 보고 싶다고 아빠 보러 가지 않을까 봐 무서워서 못 그러겠어요. 그냥 방치하는 것 같아요. 사원들을 교섭을 계속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. 조합에서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섭도 안 해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사원들을 다 자르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안에서 갇혀 계신 분들 다들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잘 견디셔서 빨리 회사 측에서 교섭을 해서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